안녕하세요. 오늘 월드 IT 전시회가 코엑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전문형 아이스트 400 한 번 더 좀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우리가 그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중요한 것인가, 이것의 의미와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자리에 서서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까 학교에서 편안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뒤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참고로 이 제가 지금 그 스튜디오에 보이고 있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판넬에 자유롭게 제가 여기다가 보이스가 있게 되는데, 한번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 대신에 제 장면을 제 방을 보이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인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쭉 이제 가게 되면 마우스가 아무래도 편하지만 마우스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뒤로 가서 저 스튜디오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니면서 가는 거지. 공간이 잘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제가 페인트칠을 하고 바닥에도 이렇게 이제 그걸 만들어서 전신이 나오는 이제 그런 거를 보일 수 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그림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효과들을 낼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에 그 강의가 훨씬 더 자유롭게 되고,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 이렇게 넣어보님 늘 어제도 하고 하던 것인데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이것은 1인 자동 비대면 방송 강의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 제가 여기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와서 여기서 하면 되고 앉아서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줌 웹엑스 이런 걸로 하는데 제가 이제 음악을 조금 더 줄여서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지금 다소 여기 그 현란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 자막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자막을 죄송합니다. 자막을 이렇게 이제 오프를 저희 자유로 마우스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오프를 하고 여기다가 다림 하이브리드 교실 연구소장 김영대 이렇게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저는 이 강의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장면을 교실에서 직접 보이면서 수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 선생님 뒤에서 하고 앞에 이 화면을 보면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그 랜섬 교실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비대면이 나오고 옆에 프로젝터 하나에 또 비대면 학생을 보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비대면 학생이 가면 줌이 나오고 뭐그 스크린에 줌을 이렇게 바꿔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화면에다가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 되죠. 저는 지금 제 방에 이쪽에는 제가 이제 그 앞에는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뭐 줌을 켜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줌을 켰다 하면은 여기서 줌,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어쨌든 줌을 키면은 줌이 여기에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화면에다가 그냥 줌만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 화면에 요줌 요거를 키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가서 이렇게 지금 마우스로만 지금 제가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줌이 이쪽에 보이고 이쪽에는 이제 그 죄송합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나온다. 이것이 교실의 이 화면을 그대로 보이면서 하는 수업. 왼쪽에는 줌 스크린이 나오고 왼쪽에는 파워포인트 스크린이 나오고 가운데는 선생님 강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대면 학생을 원하면은 여기다 대면 학생을 키는 거죠. 혹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카메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 학생과 죄송합니다. 비대면 학생 이쪽에 줌으로 나오는데 지금 줌으로 이제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줌 화면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옆에 작동하는 사람 없이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강의 장치 이 특허를 낸 거죠. 이것은 강의 장치다. 방송국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뭐 많은 방송국에 나오는 거 봤지만 이렇게 뭐 다양하게 선생님이 스위칭도 하고 믹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런 방식에 의한 강의 장치, 여기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직접 올리는 기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 움직이시면서 바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 장치에서는 줌이든 웹엑스든 구글 미트든 MS 팀스든 자유롭게 가고, 같은 장비에서 IP로 유튜브, 페북, 네이버 TV, 줌 및 화상 수업이 다 됨으로써 한 장비에서 모니터로도 보내고 선생님이 보는 스크린도 있고, 그리고 옆방으로 가 있는 학생들이 와서 보이는 것까지 다 되도록끔 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면을 이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이 클릭으로 다음 장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많이 제가 이제 보였던 거라서 이렇게 그냥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방송국이라고 하는,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종편 방송국에 가서 방송 문화를 좀 바꿔서 좀 그 프로덕션 코스를 낮춰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얘기들 하러 또 이제 실제 이 장비 쓰고 있는 TV 그 종편 방송국하고 이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 방송국에 썼던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주조정실, 부조정실, 여기 있는 조정하는 사람이 아나운서에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그 문화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주조정실, 부조정실을 통합한 주부조정실이 하나로 되는 이 콘솔룸 안에서 모든 걸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데스크도 만들고 이런 스탠드도 만들어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이쪽에 이제 제가 한번 이쪽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을 하나 다시 그려서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게 해드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환경에서 지금 앞에 있는 스탠드를 보고 하는 거죠. 이 스탠드를. 그러니까 이번에 다림에서 내놓은 새로운 이제 이 장치는 주조정실, 부조정실을 다 하나로 놓고 혼자서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그 카메라, 모니터, 오디오, 비디오 모든 게 되고, 거리, 높낮이가 다 조정되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서 소위 방송 SI가 없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는 이 퍼스널, 결국 컴퓨터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 컴퓨터인데,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장치를, 기본적인 컴퓨터를 거기다 비디오 인풋, 아웃풋 이런 걸 다 넣고 오디오를 받아들이고 조금 더 손을 해서, 뭐 노트북이면 노트북 환경에서 가능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퍼스널 방송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000년대 들었으면서 1980년대 초반 후반에 들었으면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스티브 잡스가 하면서 중형 컴퓨터로 생각했던, 저도 그때 과학원에서 그 중형 컴퓨터를 써서 이 코딩을 카드로 하던 그런 아주 옛날 시대긴 한데, 그거를 데스크탑, 애플이 나왔을 때 또 MS 도스가 나와서 정말 정말 신기했습니다. 도스로 이렇게 한다. 뭐 옛날 얘기니까 지금 재미없어 하니까 이제 그것까지만 하고, 그런 거를 전부 퍼스널 스테이션으로 해서 퍼스널, 즉 선생님이 직접, 아나운서도, PD도, 또 스튜디오 제작도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만든 장비다. 이 방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그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서 하는 강의실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 보면서 앞에 컨트롤 다 보면서 자유롭게, 여기 있는 줌 학생과 여기 나가는 화면에서 프로젝터와 TV에 나가면 교실에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들을 그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했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고, 이 지금 이 카이스트에 있는 1인 셀프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한평 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면 오퍼레이터 없이 그냥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장면 오늘 한 스튜디오, 어제 한 스튜디오를 그냥 골라서 그냥 방송하면 되는 거죠. 우리 그 새로 되신 이 뭐 계좌 총장님이라고 이렇게 신문에는 났던데, 조선일보의 이 첫 주인 간담회, 비대면 간담회를 여기서 하시는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화상회의, 미팅, 교실, 강당, 어디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대면과 대면이 같이 보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면도 보이는 것이 된다. 프로젝터 화면에 그 선생님이 크게 나올 때 장면과, 지금 저 옆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항상 보면은 조명도 커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작게 나오지 않습니까? 작게 나오고 어둡게 나오고 파워포인트만 크게 나오는 그런
지금 대부분의 교실 방송실을 이 문화를 통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 즉 이걸로 보이면서 그걸 보는 사람이 비대면으로 본다 이런 것이고요. 잠시 이제 여기서 제가 그 몇 가지 그 요령들을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요거 이제 간단히 맞춰보면은 여기 그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줌 비대면이 돼서 다 된다는 거고, 이것도 원격으로 했다는 거 다 말씀 많이 드린 거고, 그래서 그 200은 누구나 쓰는 거, 정말 이렇게 뭐 스튜디오 꾸밀 거 오면 바로 방송하는데 간단하게 일반 방송국처럼 만든 거죠. 뉴스에서 선생님이 크게 나왔다가 어깨걸이 나왔다 가는 거죠. 큰 스튜디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제 MBC 같은 데도 시작할 때만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300부터 되고, 이제 강의용은 선생님이 나오면 칠판 보느냐 하는 게 이제 누구나 방송국,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하는 게 200 시리즈죠. 또 300은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돼서 되는데, 200은 이 노트북 버전으로도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 하고, 300은 원터치, 스튜디오가 좀 이쁘게 나오면서 들어가는 방송국이 된 거죠. 그것도 일반 방송보다 낮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기능들을 넣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제공해서, 여기는 세 가지 씬, 선생님이 크게 나오고 또 작게 나오고 장면이 크게 나오고 하는 것이 다 되게 하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400은 400에서 300은 요 세 개의 씬, 멀리 나왔다 들어갔다 장면 나오고 이런 세 가지 씬을 스튜디오, 가상 스튜디오 안에 세 개의 가상 카메라를 넣어서 움직이는 거죠. 스튜디오 세 개는 꽤 많은 거죠. 그래도 그런 거. 그래서 200, 300, 400은 네 개가 됩니다. 이 장면이. 지금 저는 이제 네 개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사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방송국에서도 하기 어려운 전문가 방송국이다 해서 지금 약 2천만 원 정도의 시스템으로 어디든지 바로 설치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그것이 아주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제 뭐 여러 정부에 넣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개의 칠판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뭐 학생들, 비대면 학생을 보여야 되고 대면 학생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현재는 이런 줌 같은 것이 있어서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대면을 할 때,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할 때 파워포인트 뿐만 아니라 이쪽 화면에다가 이제 대면 학생을 보이는 거죠. 대면 학생을 보여서 이렇게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대면 학생이 질문하면 이쪽으로, 비대면 학생이 되면 저쪽으로, 또 평상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선생님이 크게 나오는 그런 화면들로 자동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선생님만이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쓰고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다 보면 되고,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제가 지금 다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이 포인터만 가지고서.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죠. 로지 포인터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스튜디오나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는가, 300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한 씬을 만드니까, 먼저 이 스튜디오를 한번 제가 어떻게 느낌이 변하는가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벽을 이 다른 벽이 있는 장면, 약간의 이제 우주 공간처럼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튜디오가 그 저런 커다란 이런 공간에 우주에 있는 것처럼 되고, 저 뒤에 있는 그림만 바꿔주면 더 다른 것이 되겠죠. 뒤에 있는 그림을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화면에다가 스크린 2에는 이제 이 저희 작동 화면을 이렇게 스크린 1에다가 넣었네요. 이게 지금 400의 작동 화면입니다. 이걸 가지고 운영하고 제가 여기 누를 때마다 파워포인트가 되고 스위처가 되는데, 이런 개념, VR 카메라 스위처, 그 다음에 모니터 컨텐 스위처, 여기 스크린 2는 여기 여기로 가는 순간, 이걸로 가면 스크린 2로 여기 변했죠. 이렇게 2로 가면서 여기를 누르면 2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에다가 또 이걸 넣으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지금 제가 작동하는 환경을 보이게 되는데, 이 안에서 그 요걸 누르면 이게 나오고, 또 이걸 누르면 저게 되고,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비대면도 되고 대면도 되고 파일도 되고 파워포인트 되고, 이걸 누르면 줌 화면이 여기에 더블 클릭이 돼서 그러는데, 여기를 이제 눌러주면 줌 화면이 거기 나오는 거죠. 이쪽에서 예를 들면 내가 새 회의를 한다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지금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게다 실시간으로 인풋으로 이게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스튜디오를 한번 바꿀 때에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되느냐. 지금 저는 이 프레임을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이 프레임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PNG 파일 PPT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선택해서 Save as PNG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쪽 안에 이 뒤에 배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배경을 한번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프롬 세팅이라는 데 가서 이 배경에 아까 보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조금 더 그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할까요? 뭐 시드니 같은 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드니를 넣고 이제 저 스튜디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가게 되면 그 이 그 윈도우가 이 그 그 화면 저 뒤에가 제가 하는 스튜디오가 저쪽이다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뭐 조금 그럴듯한 그 책상을 하나 넣는다 그러면은 책상을 이렇게 만들어 조정해 놓으면 그런 스튜디오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카메라를 실제 카메라를 이렇게 넣고 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를 살짝 더 들어가거나 빼주면은 이러한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스튜디오를 조금 바꿔서 뭐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방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것도 되고 또 뭐 그냥 느낌만 줘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거하고 앞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는 이제 5천, 6천 가면 더욱 많은 걸 줘서 여러분들 초보자도 이런 스튜디오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스튜디오 느낌을 좀 다르게 하고 거기다가 비디오를 넣어서 사이즈를 조정해서 가고 이 트랜스페런시를 이렇게 작게 주면은 이제 그 안에 스튜디오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수 기법들을 따로 디자이너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게 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저 그 비디오 월이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 살짝 커브로 하는 기능들은 이제 5000 이상에서는 여기 안에서 다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송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면은 또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하면 파워포인트가 올라오고 또 이제 오른쪽에다가는 줌으로 하는 학생들을 놓고서 수업을 하는 게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서서 하실 수도 있고 또 뒤로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자유로운 그 방송을 하게 되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편안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 그동안의 방송 스위치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 코엑스에서 하는 그 전시장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늘 오시는 소중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 400은 전문가 5000, 7000은 방송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는 새로운 스위처 믹서로 저희가 여러 특허도 새로 내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된 5000, 7000은 과거에 3500, 4000을 썼던 브이스 썼던 분들에게 또 다른 디그리 오브 프리덤 방송의 자유도를 줘서 그동안 스위처로 갇혀있던 방송 문화를 이제 새로운 VR 공간에서 자유롭게 인텔도 엔비디아도 만든 강력한 이 프로세서의 파워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파워와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써서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후 코엑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